누구나 쉽게 배우는 퓨전 360 에피소드 세 번째입니다. 퓨전 360으로 이제 손 가는 대로 만들어 본 샤자쿠 헤드인데요. 요 보시면은 파이프를 따라 돌고 있는 요 파츠들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만들기 쉬우니까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케치면을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면 바닥면을 골랐습니다. 그리고 핏포인트 스플라인이라는 곡선을 이용하면요,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다 그렸으면 엔터를 누르시거나 이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 초록색 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, ESC로 나가셔서 이 초록색 점들은 이렇게 조금 더 선을 움직일 수 있는 제어점들입니다. 이 제어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실 수도 있고, 이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하얗게 되는데 이 하얀 상태에서는 이렇게 곡선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완전히 일자로 보이죠? 이게 위에서 보면 곡선이지만 완전히 옆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죠?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를 M 무브 버튼으로 이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곡선을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이 점을 이렇게 내려볼까요? 이런 식으로 3차원의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라인을 쉽게 파이프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,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파이프 메뉴를 선택합니다. 누르고 이 라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쉽게 파이프 라인이 만들어지고요. 두께도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5mm로 되어 있는데 뭐 한 6mm? 네, 6mm 파이프를 이렇게 금방 만들었죠. 이 면을 선택하고 오른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고릅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정면으로 왔죠. 그래서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이 옵셋 기능으로 좀 더 두꺼운 2.5mm 이 라인을 또 옵셋을 해서 한 2mm 이렇게 두 라인을 만들었죠. 이 면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더를 해보겠습니다. 익스트루더 이쪽으로 이만큼, 그리고 뉴 바디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요 라인하고 그리고 이 원통 바디 2가 됐죠. 요거는 파이프니까 파이프라고 파이프. 그리고 색상 주는 방법은 간단한데요, A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컬러 메뉴가 나오고요. 뭐 재질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그냥 페인트에서 여기 블랙 색상을 위로 등록을 시킵니다. 그리고 이 블랙을 이렇게 파이프에 드래그 하시면 검은색으로 만들어지죠. 그리고 이 파츠에는 빨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간색도 위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빨간색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모양이 심심하니까 필렛 정도 넣어 보도록 하죠. 필렛은 F죠.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1mm 이렇게. 크리에이트 메뉴에 들어오셔서 이 패턴 보시면 여기 패턴 온 패스가 있습니다. 이걸 이렇게 누르시고요, 타입은 바디로 하고요, 오브젝트 요 파츠를 이렇게 골라 주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 하나 선택됐죠. 그 다음에 이 패스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. 패스의 이 라인을 선택해 줍니다.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 보시면 이렇게 이 패스 라인을 따라서 파츠가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자기 첫 번째 모양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 방향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이 패스의 형태대로 방향이 만들어지죠. 숫자만 여기서 이렇게 늘려주면 숫자 뭐 한 20개 해서 OK를 하면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배치가 쉽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이 자크 헤드도 여기다가 이렇게 패스를 하나 그린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. 제가 이번 주간은 굉장히 좀 바쁜 주간이라서 이렇게 이번 편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메카닉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진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퓨전 360 시리즈를 처음부터 보시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들어오셔서 누구나 쉽게 배우는 퓨전 360 모델링 요 시리즈를 이렇게 보시면 전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다음 편에는 자크 헤드를 통해서 요 내부의 솔리드 모델링하고 요런 곡면을 만드는 이 서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